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와, 어저께 습도가 있어서 그런가요? 와, 이거 보세요. 요 앞에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안 보일 만큼 안개가 이렇게 또 자욱하게 꼈습니다. 여기 해가 떴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해가 떴는데도 안개가, 와, 이제 해가 떴으니까 안개가 조금씩 없어지겠죠. 저 산적 끝에 해무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정말 이런 신기한 모습도 여러분 찍어볼 수 있네요. 아침에 지금 솔직히 바쁜데요. 너무 신기해서 지금 많이 걷어지는 게 보여요. 아까 아침 바로 5분 전, 3분 전에는 이 앞에 건물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 이제 안개가 걷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기하죠? 자연은 이렇게 볼 때마다 한 번씩 저를, 제가 인천에 이사 와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겨요. 저는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죠? 멋집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놀라움을 보고 하루를 시작을 하네요. 이게 해무가 이제 거치면서 다시 지나가면서 이렇게 진해지는 걸까요? 지금 새로 끼는 건가? 아닌데, 아닌데. 저기는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쪽은 다시 너무 진해지는데요? 나중에 찍으면서 결과를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찍어보고 저는 이제 애들 챙기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재 8시 25분에 아이들이 다 학교 간다고, 등교한다고 나갔어요. 요렇게 밑에 내려다보면 학교가 이 건물 앞쪽에 바로 중학교가 있고, 저기 가는 길이, 초등학교 가는 길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길 자체가 아예 안 보이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내려가서 걸어가고 있을 텐데요.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개입니다. 아, 이런 거는요, 저, 이쪽에, 그니까, 가정동, 인천의 가정동 쪽인데요. 청나라 그러면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그쪽에 있는데, 이쪽이 원래가 바닷가 근처였는데, 청라 쪽이 그, 땅을 메꿔놓은 데라고 그래요. 원래 뻘밭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해무처럼 이렇게 끼는 거라고는 하는데, 아, 진짜, 오늘은 다육이 찍는 것보다 이 해무가, 움직이는 게 저는 눈에 보이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25층에 사는 언니가 찍어준 안개는, 산맨 꼭대기에 보면 밑에 구름이 있고, 위에 정상 쪽에는 해가 좀 떠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햇살 속에 있는 것처럼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다육이가 습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목말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저께 비도 살짝 왔었나? 지금 땅이 잘안 보이니까요, 그걸 모르겠는데, 다육이의 물기가, 어디 위에서 떨어졌을까요? 물기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 해무가 있으면 얘도 습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가. 다육이들이 빵빵합니다. 다육이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애들 학교 갈때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길이 너무 안 보여서요. 자동차도 지금 엉금엉금 기어가는 수준입니다. 자전거 가는 게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 사고 날까 봐좀 무섭기는 합니다. 제가 다육이를 찍으면서요. 애들 학교 가는 게 걱정이 돼서. 아, 정말 잘 가야 되는데. 첫째는 바로 앞이니까 도로만 건너면 되는데요. 둘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도로를 세번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건널 때마다 어른들이 학교 등교하기 전에 서 있는 교통 하시는 분들이 서 있지만 이럴 때 마음이 좀 약간 쓰입니다. 다육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꾸 딴 생각이 나서요. 말하다가 끊기네요. 다육이들이 온도차도 있고 요렇게 안개에 습기까지 있으니까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얘가 석영인데요. 성영은 이응이 들어가고 얘는 석이에요. 기역이 들어가는 석영. 발음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는 아, 정말 올 때부터 정말 너무 다져진 아이가 오다 보니까
아, 너무 이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손톱이 조금 약간 망가졌습니다. 있는데요. 얘 아이도 조금씩 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새송이를 심어서 천천히 크는 거 보니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다 싶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웃자라거나 이런 것도 덜하고 나쁘지 않네요. 이 아이도 아영이 다육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영이 다육에서 석영을 자주 올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레드벨벳이 있는데 저의 레드벨벳도 이제 여기 색깔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젤리 색깔 나는 거, 붉은 색깔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레드벨벳에 물들면. 얘도 조금씩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이제 3월달에는 날씨 온도차가 있어서 얘네들이 물들기가 인천이나 경기 지역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봄은 거진 사라지고 바로 여름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온도차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할 텐데. 이 아이, 라테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라테일인가요? 그러는데, 요 아이는 라헬입니다. 라헬이 물드는 게 저는 노랑노랑하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붉은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요 아이도 살짝 화상의 자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놀랬네요. 이게 열화 현상도 좀 있고 그러네요. 그래도 따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 저는 그냥 요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냥 어머 너 탔구나 이게 다예요 제가 할수 있는 게요 아이 하나 가라 가얘 다른 애들은 열화 현상이 없는데 요 아이 때문에 이제 덮어주기도 좀 햇살이 아깝기도 하고요 저도 아유 이런저런 일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이고 얘가 킹크로스인가요 새로운 아이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얘가 하얀 자갈이 안 깔린 거 보니까 친구가 심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가 저기 뒤늦게 들어온 아이. 뒤늦게 들어온 아이가 이렇게 물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요렇게 보면 이렇게 물기가 있죠. 이쪽에서도 물이 떨어졌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물이 맺혀서 떨어졌나 봐요. 초연이 많이 이뻐진 상태고요. 얼굴이 많이 다져진 상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네도 이뻐지고 있고요. 제가 루돌프를 기대 한번 해보는데요. 저 루돌프 키워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친구가 막 떠안기듯이 자기 루돌프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꼭 하나 키워보라고 작년에 저한테 죽은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 집에 한번 왔었거든요. 루돌프가 이렇게 이쁘게 자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물이 별로 들어오지도 않은 형태인데, 손톱이 예사롭지 않죠? 요 아이 군생으로 만나면 하나 데리고 올까 하는데 군생으로도 잘 나오지 않고요. 요 아이 잘 키워서 이꼬지라도 되는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또안 될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얘 이꼬지 잘안 된다 그러셨나? 예전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요 아이 자구를 달 건지 달아주지 않을까 해서 한번 기대도 걸어봅니다. 요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다육이를 보고 여기에 지금 다른 일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들 한번 살펴보고요. 나중에 저두 번째 방에 제가 중간 난간, 그러니까 피트병 거리대 거는 걸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예전에도 계셨는데요. 제가 봄 되면 한다고 하고 저번에 중간에 말로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걸로 부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다는 게 별로 별게 없는데요.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거치대를 놔두고 제가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치대를 놔둘 만한 어딘 장소가 적당한 게 없어서요. 제가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조금만 찍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쁘네요. 요렇게 찍는 동안 해무가 거칠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지나가는 해무이기는 한가 봐요. 저번처럼 하루 종일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가, 레드탄이 아니고, 블랙킨이고요. 블랙킨이고, 요쪽에 있는 얘가 블랙탄입니다.
근데 오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쁜 모습은 블랙핀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이쁘죠? 아, 이쁩니다. 꽃송이가 저리 가라고요. 저리 가랍니다. 요렇게 꽃송이의 모습으로 하고 있네요. 아이고, 이뻐요. 여기 몽실이도 지금 약간, 얘도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말랑말랑해요. 살짝 말랑말랑하고요. 이렇게 잔수가 좀 많죠. 요 아이 물을 좀더 먹여서 더 통통한 입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물관수가, 지금 물은 다 말랐어요. 두 번째 관수가 지금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아, 말만 있고 그냥 지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다시 다 들여서 물 주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그 일을 하게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내놓아야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얘네들을 다시 들어와서 물 주고 다시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일이 두 배인 거죠. 저는 검정 계열이, 아, 여기 또 있나 했더니 얘가 스파이시고 얘가 크리스마스 쪽이네요. 크리스마스가 꼭 검정 계열의 아이들처럼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꽃대가 조금씩 보이네요. 꽃대가, 저는 다른 분들은 꽃대가 진짜 너무 많이, 제 친구도 지금, 아, 꽃대 잔치라고 얼굴들이 안 보일 만큼이 전부 다 꽃대가 올라와서 지저분하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꽃대 보여주는 아이가 별로 없어서, 한 인천 쪽이나 경기 쪽은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또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3월 말에서 4월 중순 돼야지 얘네들이 꽃대를 많이 올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꽃대가 봄에만 올라오는 게 뭐야? 아유, 까치가 위에서 싸웁니다. 꽃대가 봄에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봄에 올라오는 아이가 있고 가을에 올라오는 아이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우, 이뻐요. 이쁩니다. 이렇게 이쁜 얼굴로 저를 봐주니 매일같이 저는 꽃밭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다육이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이런 기분을 잘 모르시겠죠. 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물 줘도 돼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위에서 물을 막 뿌릴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저의 동화 같은 꿈입니다. 동화 같은 꿈이라고 해도 그런 생각만을 해도요,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집이 저층이었으면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이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하면, 아유, 이제 해무가, 잠시만요. 해무 거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해무가요, 이렇게 거치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거 지나가는 게. 이렇게 깨끗한, 오늘 구름 한점 없이 깨끗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제 안개가 거진 많이 거쳤죠? 다행입니다. 저번처럼 우중충한 날처럼 계속 안개만 있으면 이제 위험하죠. 사고 날까봐. 다른 분들도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안개가 거치고 있어서, 아, 아까 찍을 때보다 더 이쁘게 찍히는데, 아, 다시 찍어야 할까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아까보다 더 이쁘게 찍히죠? 아, 아쉽다. 요렇게 이쁘게 찍히는데, 아, 시간대를 이렇게 못 맞춥니다, 제가. 안개 끼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잠시 찍어본다는 게요. 연달아서 지금 계속 12분째 찍고 있는 거죠. 아유, 저층이었으면, 얘네들 얼굴을 이제 지나가면서 보시는 분들이 다육이한테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옆에 언니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화상을 많이 입었네요. 후레뉴, 어떡하냐. 화상을 입었네요. 화상을 입으면 얘네들이 더 입장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장이 다쳤으니 더새 입장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만 하렵니다. 이왕 얼굴 이렇게 탔으니까 좋은 생각만 하려고요. 포기, 포기. 이렇게 자포자기 하듯이 말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이걸 우리만 보니까 너무 아깝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위에도 잘 있어주네요. 이제 지금은 이쪽은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쪽은 12시가 넘어야지만 해가 들어와요. 지금 현재 여기가 안개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춥습니다. 발가락이 시리고 이래요. 그래서 하는데 아르제가 붉은기가 조금씩 들어오죠. 아르제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다시금 제가 이 중간층에 이거 다는 거죠. 피트병 다는 걸 한번 찍어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한번 찍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패티병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요. 요 패티병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요렇게 세워 보시고 가지고 있는 화분을 한번 길이를 재 보세요. 만약에 화분 길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요만큼이라고 하면 한요 정도만 닿이게끔,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 한요 정도는 화분이 나와 줘야 잡을 때 뽑을 때 좋아요. 그래서 한 화분 길이를 먼저 재 보시고 화분 길이에서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모자라게끔 잘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음료수 통이다 보니까 위에가 한 10cm 정도 되어서요. 요 정도로 제가 다시금 잘라왔습니다. 자르면요. 밑에 부분 요만큼이랑 윗부분 요만큼이 돼요. 요만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밑에 부분 들어가는 화분이 저는 이게 꽃갈 모양으로 돼 있어서 밑에가 좀 좁죠? 그래서 여기에 밑둥이 닿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길이까지 얘랑 길이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난 다음에 칼로 먼저 칼집을 내고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시고, 요즘에 삼다수가 이렇게 나와요. 좀 약간 얇아진 듯 합니다. 원래 처음에 삼다수는 좀더 단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활용통에서 제가 얘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두께가 맞는 게 5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거든요. 요렇게 잘라주시고 난 다음에, 난간봉에 달 때요, 여기 모서리 부분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보이시나요? 구멍을. 될수 있으면 같은 위치에다가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부분은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위다 구멍 내는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높낮이 있잖아요. 요 높낮이가 얘랑 요런 옆에 붙어, 요렇게 같이 이제, 요렇게 달 거잖아요. 요렇게 달 때, 구멍 뚫린 여기랑 여기 폭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타일끈이 요두 개를 같이 붙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다가 다는 게 좋습니다. 요게 뭐 앞쪽으로 구멍 뚫리는 건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제 끝에 다는 게왜 그러냐면요. 봉에서 최대한 앞쪽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모서리 부분에 달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게 좀 약간 위험스러워 보인다,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다시면 봉에서 뒤로 조금 빠지는 거죠. 저는 앞쪽으로 많이 내미는 거고 봉에서 뒤로 좀 빠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 최대한 그늘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위에도 달리고 중간에도 달리고 밑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앞쪽으로 내밀기 위해서 저는 모서리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달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여기에 뚫면 조금 봉보다 뒤쪽으로 이렇게 좀 뒤에 달린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달 건데요. 옆에다가 요렇게 두고 달 겁니다. 이게 구멍이 앞쪽에 좀 달, 이 면에 달렸다 그러면 요렇게 전체적으로 뒤로 좀 빠지겠죠? 저는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앞으로 내밀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나가게끔. 지금 요거를 제가 한 손을 찍으면서 하기가 어려워서요. 기존에 이 아이들 여기 얇은 끈을 바꿔줘야 돼서 케이블을.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나씩 달고요. 한 개씩 묶는 것보다 양쪽에 구멍을 똑같이 해서 옆에 있는 오른쪽 아이랑 왼쪽에 피트병, 생수병을 같이 이 케이블 타이로 구멍을 연결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주고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한 손으로 하기에는 많이 힘들어요. 요거를 쭉몇 개를 넣고 난 다음에 이게 부러져, 이거 다시 해야 되겠어요. 부러졌나 봅니다. 끊어져 버렸네요. 요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다이소에서 요번에 샀던 게 불량품이 많네요. 얘가 이 구멍에 있는 게 이게 고정시켜주는 요 부분, 요게 잘 부러지는 걸로 제가 사갖고 왔나 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잘 부러지는데요. 그럼 다시금 하면 되니까 요렇게 걸어서 요거 하나를 너무 꽉 잡아 당기면요. 이쪽에 옆으로 갈게 옆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끼워놓고 동시에 같이 잡아 당겨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요렇게 두개다 묶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다 연결하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찍어드릴게요. 요렇게 다 달고 왔습니다. 요렇게 달면요. 보기에는 얘가 이렇게 좀 요번에 새로 주워온 아이가 폭이 좀 좁은가 봐요. 여기 물통 폭이. 그래도 제 다육이가 심어져 있는 화분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화분이 이제 일반 도자기 화분이냐 이러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렇게 중간에 달 때는 도자기 화분 다는 거 거리대에 해놓으시는 거는 제가 보기는 했어요. 가볍고 작은 아이로 들어가겠죠. 하는 거는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 위에는 저처럼 그냥 가벼운 화분으로 쓰시고 도자기 화분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그리고 난간 그런 분이랑 도자기 화분을 꼭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중간보다는 추천을요. 여기 밑에 쪽에 보면 봉에 잠시만요. 제가 여기 자리가 별로 안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봉 부분 있잖아요. 봉 부분에 보면 여기 살짝 당겨 볼게요. 여기 대가 있어요. 거기를 얘를 여기에다 걸치는 거죠. 중간에 띄우지 말고 얘를 걸치면 여기는 정말 단단하죠. 위에 매다는 것도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요렇게 하셔서 여기를 지지대를 하나 두고요. 이게 거리대 난간이 없는 분들도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요렇게 지지대를 받쳐놓고 여기를 아까 위에서 달듯이 달아놓으면요. 생각보다 엄청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분을 놓는 것도 해도 되고요. 그리고 거리대 거는 걸안 된다고 하는 아파트도요, 요런 페티병 요런 거는 걸어 놓으니까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제 화분이, 이 하얀색에 가까운 거잖아요. 얘 지금 많이 알록달록하고 그러진 않는데, 저희 집이 12층이거든요. 12층이라서 그런지 밑에 층에서 아무리 봐도 요런 화분들을,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면, 물론 달린 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너무 눈에 거슬리게 많이 보이거나 이런 게좀 덜해요. 거리대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띄는데, 저희 집은 좀 눈에 좀덜 띄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난간이 없다 하시는 분이랑 혹시나 아파트 내에서 거리대 걸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요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난간이 조금만 더 있다고 하면 얘를 뒤로 좀 빼면 더 눈에 안 띄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여기가 난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달지 않는 건데요. 만약에 저희 집에 난간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 방법을 택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집집마다 저희는 이 봉이 최대한 난간의 바깥쪽에 달렸어요. 그래서 여기 난간이 넓은 건데, 근데 이게 난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다른 아파트에 보니까 요 난간이 그러니까 요 봉이 있잖아요. 이 봉이 요쪽 난간 위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봉 바깥으로 난간이 보여요. 그러면 그 난간을 지지대로 바퀴를 박고 여기에다가 걸면 좀더 안전하겠죠? 그 대신 그냥 저희처럼 난간처럼 사용하면 안 되고 바구니를 건다든지 아니면 뭐 튼튼하게 쇠그 저기 뭐죠? 그 이건 뭐라 그래? 갑자기 이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요거 다이소에서 하나 사셔가지고 난간 그러니까 봉 바깥으로 나가서 요렇게 난간을 밑에 받치고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튼튼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분을 놓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요. 저는 동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에 작은 소켓 하나를 더걸 거예요.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 개짜리. 요거 두 개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걸어서 정말 덩치가 크고 못 나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저는 얼굴이 큰 거. 놔두기가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어서 거리대에 나갈까 하고요. 지금 설치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두개더 추가로 할 거고요. 여기에서 보고, 단돌이 해야 될게 조금 더 남았어요. 그거를 단돌이 하고, 요번 주에는,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이나 주말에 저쪽에 햇빛 적응하려고 하는 아이들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뒤로 미뤄볼까 합니다. 왜냐면 햇볕이 많이 뜬 적이 많이 없었어요. 요번 주에. 그래서 햇볕 적응이 많이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번에 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자꾸 늦어지면 더 탑니다. 지금도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위에 지금 홍매화는 정말 말이 아니게 탔습니다.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홍매 엄청 탔죠? 그래도 홍매는 약간의 좀더 괜찮은 거 뭐냐면요. 봄이 지나고 나면 여 안에서 속입장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입장이 하엽이지면 상처들은 없어질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놔두면, 요렇게 해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도 이렇게 놔둬도 얘는 타지 않더라고요. 여름, 얘는 작년에 타지 않았어요. 제가. 관리를 어떻게 따로 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얘는 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탔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발생을 하죠. 오늘 댓글에 보니까 제가 아직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요. 타는 아이들이 많다고, 초보자고, 이제 키우신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많이 탔다고 이렇게 타도 살아남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만큼 많이 탔는지를 잘 모르겠고, 언제 노숙한다고 내놓았는지도 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내놓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처음 노숙을 하려고 내놓는다 그러면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그늘막 없이 키웠던 아이들도 타는 애들이 생겨요. 그 해마다 얘가 몸이 뭐안 받쳐주는 아이들인지 이런 아이들은 탑니다. 약한 아이들은 타겠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많이 타죠. 안탈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타요. 근데 탄다. 이제 이왕 탔어요. 탔는데 이제 그 위에다가 그물망이, 방충망 같은 거 팔아요. 쿠팡에 가면. 쿠팡에서 주문하시면 될 거예요. 방충망이라고 찾아보든지 아니면 모기장이라고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두께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꺼운 걸로 사시면 아무래도 흐느적거리는 게좀 덜하겠죠. 이제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방충망을 다육이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뒀다가 해가 너무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덮밥만 놓지 마시고요. 뭐 10시 반, 11시쯤에부터 시작을 해서 2시, 3시까지 덮어뒀다가 다시 벗겨줍니다. 그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한 주는 요 정도, 한 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벗겨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요. 얘네들이 햇살 적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파랑새 금인데요.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얼굴로 변하더니 이제는 밖에 나와서 정신을 차려질까 봅니다. 얼굴 모양이 조금 이뻐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물도 부족하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다육이랑 놀아보는 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내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거 궁금하신 게더 있다거나 제가 답변이 너무 어설프다 하시는 게 있으면요.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고수님들이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탄다 하는 게 있다 그러면요. 그늘막 괜찮아요. 그늘막 괜찮은데, 단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그늘막을 계속 해주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여름에도 안 덮어주는 방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바람이 이제 많이 불고 하면요. 너풀거려서, 저도 그렇게 생각, 너풀거려서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아유, 그것도 저도 때때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 현재는 이때까지는 안 했어요. 이때까지 안 했는데, 곳곳에서 크게 상처를 많이 입고, 너무 힘들어하는 다이가 많다 하면,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에 다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내년에 또한달 해놓고는 안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오늘 동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찍어 보고요. 내일 다시 주말인데 찍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내일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